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물건이 있어서 한번 약간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봤네요. 어떻게 귀하냐면요. 횡성에는 횡성댐이라는 아주 큰 댐이 있습니다. 횡성 호수죠.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싶어도 별로 물건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이렇게 횡성댐이 많이 보이고요. 많이 보이고 또 나름대로는 경치가 굉장히 기가 막히고요. 근린생활시설도 좋고요. 이렇게 아주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 정말 자연 경관이 굉장히 기가 막히고 횡성읍에서도 한 10분 정도 천천히 와도 한 10분 정도 안 그러면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횡성댐 주변의 물건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손님을 별로 기억하지 않아서 흘려들었는데 모처럼 귀한 물건이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산책로도 아주 좋은 산책로도 있네요. 밤나무 숲이 있고요. 또 주변에는 역시 기대에 부응하게 이렇게 아주 고급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요. 전망 좋은 곳에 약간 높음하가니 보강토 식생부록을 쌓거나 자연석을 면사키를 해서 저렇게 아주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네요. 자, 오늘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귀한 물건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앞에 보이는 저 석축이 쌓여져 있는 저 부분이에요. 그 뒤에는 또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한 20m 정도 들어오고요. 한번 구경 가볼까요? 보이시죠? 아주 고급 주택 단지들. 그리고 2차선 도로고요. 2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기초를 해놨네요. 기초를 해놨고요. 2차선 도로에서 한 필지 건너입니다. 한 필지 건너고요. 기초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를 해도 되는 자리니까 전원주택, 펜션, 카페, 근생활 다 허가 나거든요. 현재 허가는요, 근린생활시설로 50평 허가를 냈습니다. 50평 허가를 냈고요. 횡성군 갑천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횡성댐을 쫙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정말 경관은 기가 막힙니다. 경관은 기가 막히고요. 댐을 보면은 북쪽을 보고요. 그 음식점은 오히려 북향이 더, 근생은 북향이 더 낫잖아요. 저희들이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웁니다만은. 또 이렇게 2차선 도로변을 보고 지으면은 이건 또 남향에 나오고요. 그 위에는 아주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요. 정말 자리 좋잖아요. 자, 오늘의 부지는 전체적으로 갑천면이고요. 횡성읍에서 한 7, 8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횡성에서 자랑하는 횡성 호수 주변에 호수 조망권에 있는 572평방미터입니다. 572평방미터고요. 현재 50평 중에 50평이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요. 현재 기초는 다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의 매매가는 오늘 3억 3천이네요. 3억 3천인데 여기다 전원생활도 하면서 영업도 할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같이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를 한번 구경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측 하단에 조그만 빨간 버튼이 있어요. 구독 버튼이거든요.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신이 나겠죠.
또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빨리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